Thank you.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퓨전 팝 재즈 팀쟁이 밴드입니다. 저희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아마 고전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에 나온
영화 OST로서 그걸 저희가 데오드란트 데오드란트 아니에요? 데오드란트 저희가 펑크 버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곡은 September 다들 아실 텐데요. 저희 이제 9월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요. 9월의 운기념으로 September를 들려드렸고요. 저희 아까 들려드렸던 것처럼 저희 밴드 이름을 소개할 때 앞에 퓨전 팝 재즈 밴드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주로 팝을 재즈 편곡을 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재즈 곡들을 연주하는 밴드입니다. 저희 다음 곡 들려드리기에 앞서 멤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저희 관객분들 기준으로 가장 왼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멀리서 온 친구입니다. 저희 서쪽 끝에서 부평에서 와줬어요. 이 공연을 위해서 저희 드러머, 기둥 같은 드러머 이경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또 다른 기둥이 있는데요. 여기 베이지 카키 모자를 쓴 저희 베이스가 있습니다. 베이스 백지우 오시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저희 얼굴마담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이즈로 활동하고 있는 보컬 신예진 모셨습니다. 여기 저희 점잖은 친구가 있는데요. 저희 점잖은 재즈 기타리스트 한승열입니다. 그리고 여기 귀염둥이 이렇게 방아끼를 들고 있는 저희 색소폰이자 그리고 가끔 심심하면 뒤에서 이렇게 피아노도 쳐주는 저희 색소폰 이승재입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곡을 자기소개 마지막 한 사람을 소개를 아직 안 했는데요. 혹시 저희 밴드 이름을 알고 계신 분들 있나요? 아니면은 저희 밴드 이름 혹시 아시나요? 김재민 밴드요. 김재민 잠깐만요. 안 들려요. 잠깐만. 김재민 밴드. 아, 네, 맞습니다. 김재민 밴드의 편곡도 맡고 있고 피아노도 맡고 있는 신재민이라고 합니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프로듀서로 유명한 작곡가죠. 퀸시 존스의 100 레이즈 가져왔습니다. 100 레이즈 들려드렸습니다.
I've got rhythm. 나는 리듬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뜻을 내라고. 저희가 다음 들려드릴 곡 제목입니다. I've got rhythm이라고 1920년대 재즈의 되게 근본이 되는 음악이 있습니다. 조지 거신이 작곡한 곡으로. 목소리 조금만 더 켜주시면 안 돼요? 아, 네네. 조금 켜주시겠어요.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야, 너무 안 들려서. 예뻐. 올렸어. 다 올렸어. 1.4요, 지금. 아, 아. 그러면은 전체를 주신다고. 다른. 아, 전체를 준 다음에. 우리가 목관을 아, 좋아. 아, 아. 나는 악기에 미치니까 악기에 너무 소리가 많이 미쳐서 아아 이제는 계속 말해 아아아아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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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hank you.
아티스트들에게 활동하는데 많은 용어가 담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희 다음 곡이 1부 마지막 곡입니다. 저희 아쉽게도 저희 다음 곡이 이제 마지막 곡인데 1부 마지막 곡이니 이후에는 좀 더 재미난 곡들 좀 준비해 있으니 좀만 기다려 주시면 아우가 있지. 기왕 감사합니다. 와 멋있다. 와 화이팅. 저희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2부 때 뵙겠습니다. 저희 1부 마지막 곡 After You've Gone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Thank you.